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SM6 프라임을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2.0 가솔린 엔진을 얹은 모델인데요. 기존에 2.0 직분사 엔진이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LPG 엔진을 베이스로 만든 가솔린 엔진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자투코사의 무단변속기, 닛산 엑스트로닉으로 유명한 변속기죠. 무단변속기를 더했고요. 2,000만 원대 초중반 가격으로 좀 더 진입 장벽을 낮춘, 구매 부담을 낮춘 보급형 모델로 새로 출시한 모델입니다. SM6 프라임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앞 시트를 뒀고요. 그 뒤로 제가 앉았습니다. 뭐 공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무릎 앞으로 주먹 두 개가 꽉 끼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중형 세단으로서 충분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뒷창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내려가네요. 아주 약간 남겨놓고 창문이 닫힙니다. 이 정도 뭐 약 1cm 정도 모서리에 남겨놓고 닫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올라가고요. 자, 머리 윗 공간도 주먹 하나 세워서 들어갈 정도니까, 뭐 똑바로 앉아서 그 정도니까요. 약간 기대 앉으면 뭐 충분한 공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뒷좌석이죠. 뭐 이렇다 할 편의 장비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있고요. 그 아래 12V 전원 소켓이 들어와 있는 게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비 전부라고 해도 좋을 듯 싶고요. 아, 여기 숨어 있었네요. 뒷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두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 그 앞에 뭐 태블릿 정도 꽂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키스루 이렇게 준비해 있어서 겨울철에 스키장 갈 때 이 스키스루 이용을 하면 스키도 충분히 싣고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트렁크에서 짐을 꺼낼 때도 이용한 통로가 될 테고요. 그리고 센터 터널이 손바닥 높이 정도로 솟아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공간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약간 불편한 대로 충분히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선루프가 없습니다. 운전할 때 뭐 선루프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오늘 시승할 때 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선루프 있는 게 참 좋은데요. 선루프가 없어서 없는 대로 또 카메라 세팅 다시 해서 새롭게 해서 오늘 시승 이어가도록 하죠. 자, 운전석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아주 심플한 인테리어를 만나게 됩니다. 블랙톤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S링크가 들어왔던 자리가 좀 어색하죠. 센터페이시아에는 7인치 모니터와 이런 버튼류들로 새로운 모습으로 꾸며놨습니다. 혹시 SM6의 대표적인 부분이 S링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까지 드러내서 좀 더 대중적인 모델로 거듭 태어났음을 이 센터페이시아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터치스크린 방식이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품고 있어서 S링크만큼의 시원한 화면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즐기기에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스티어링 보시죠. 자, 완전히 돌려가지고요. 자, 하나, 둘, 약 2.8회전 정도 스티어링 휠이 돌아갑니다. 중형 세단으로서 딱 좋은 조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의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과하지 않은, 예민하지 않은 조향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테고요. 특히 이 차 REPS 방식입니다. 렉의 모터를 단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인 거죠. 자, 계기판이 아주 심플하게 속도계와 에코 게이지가 들어와 있고요. 주행 모드는 그냥 에코 기능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스포츠나 노말 모드는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두 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많이 빠진 듯 하면서도 또한 필요한 기능들은 대체로 다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스피드리미터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오디오 버튼이 여기 들어와 있어서요. 핸들을 쥔 채로 오디오 버튼 그리고 모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아, 센터페이셔 지붕 틈새는 약간 벌어져 있어서 손이 좀 드나들 정도의 그런 틈새가 벌어져 있고, 그리고 재질의 단면도 드러나 있네요. 조금 더 잘 마무리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운전하면서 이 차의 성능,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아, 첫 출발이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가솔린 엔진 특유의 이런 편안함, 제 차가 디젤 차여서
좀 이 가솔린 엔진의 이런 편안함이 좀 색다르고 좋습니다. 아, 과속방지 턱 넘어가는데요. 살짝 거친 듯한, 하지만 또 거칠지 않은 그런 느낌. 역시 뭐 아무리 서스펜션이 좋아도 운전을 거칠게 하면 거친 느낌이 들겠죠. 차를 잘 부드럽게 다루면 과속방지 턱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주 최고급 세단에서 느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 뭐 짧은 구간에서 힘을 모아서 본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큰 무리 없이 본선에 진입을 했고요. 자,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이렇게 엔진 소리가 살아나네요. 자, 기본적으로 LPG 엔진이 먼저, LPG 엔진으로 먼저 사용된 엔진이죠. 이거를 다시 가솔린 엔진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성능, 고효율이라기보다는 아주 2.0 직분사 엔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을 원하는 유저들은 2.0 직분사 엔진이거나 혹은 1.5 터보, 1.5 디젤 터보, 1.6 가솔린 터보 이런 모델들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성능에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일반 유저들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SM6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이 2,000만 원 초중반대여서 중형 세단을 참 착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시장에 출시를 한 겁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모델 라인업이 제한적인데요. 그나마 이런 그 엔진 라인업을, 엔진 베리에이션을 다양화하면서 제한된 모델 라인업 속에서도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SM6에서만 무려 19개 트림을 적용을 하고 있죠. 2.0에 2개의 엔진, 그리고 1.5, 1.6 디젤, 1.5 디젤, 1.6 가솔린, 그리고 2.0 LPG까지 나름 여러 가지 엔진을 투입을 하고 거기에 엔진마다 두세 개의 트림을 더해서 SM6지만 무려 19개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SM5도 있죠. SM5 아주 진국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뭐 우려 먹을 대로 우려 먹은 곰국이라고, 진국 곰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차와 같은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SM5에 쓰는 엔진을 다시 이제 SM6로 올려 쓰고요. 뭐 하여튼 그 모델 차종 간의 다양한 이제 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성능을 추구하는 중형 세단으로 이 차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8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차의 흔들림이 거의 없고 상당히 정숙하고 편안하게 차가 움직이는 것 느껴집니다. 중형 세단의 맛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난한 성능, 크기, 그리고 연비, 효율, 이런 부분 어느 한 곳 튀지 않고 또한 부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히 가운데 가는, 가운데에 포지셔닝 하는, 그래서 중형? 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군대 가는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등도 말고 꼴등도 말고 중간만 해라. 중형차가 바로 그런 포지셔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형 세단의 본류는 역시 무난한 성능,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무난한 성능이 중형 세단의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차 중형 세단의 기본은 갖췄다, 중형 세단으로서의 미덕은 갖췄다 라고 보입니다. 상당히 이제 여유 있는 공간 갖췄고요. 140마력으로 대표되는 2.0 가솔린 엔진, 뭐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게 무난하게 힘을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자, 시속 80km에 맞췄습니다. 정해진 속도로만 달릴 수 있고요.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빠졌죠. 어쩔 수 없습니다. ADAS 시스템이 없죠. 차로 이탈 방지 장치, 차로 이탈 경고 장치가 없어서 운전자가 100% 운전을 책임져야 됩니다. 약간 그 뭐 운전자의 빈틈을 차가 채워주고 지원해주는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이죠. 움직이는 느낌은 아주 훌륭합니다.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파워트레인의 변화, 2.0 LP, 2.0 엔진, 2.0 가솔린 엔진이고, 그리고 무단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일본 자트코사가 만든 무단변속기를 썼습니다.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죠. 엑스트로닉 많이 귀에 익은 변속기 아닙니까? 닛산이 사용하는 바로 그 엑스트로닉 변속기를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효율적인 동력 전달, 이게 무단변속기 특징일 텐데요. 대신에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운전하는 재미, 펀트 드라이브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밋밋한 변속감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럽 시장에서는 이 무단변속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죠. 가속페달을 밟으면, 끝까지 밟으면 킥다운 느낌이 전해집니다. 한번 딱 저항점이 있는 거죠. 저항에서 여기서 맞아 밟을래?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칠래? 좀 더 이 정도에서 그친다면 기름을 아끼고 좀 그 효율적인 운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맞아 밟으면, 저항점을 지나서 맞아 밟으면 연비보다는 내 지금은 힘이 필요해. 좀 더 힘을 쓰는 그 운전을 하고 싶어 라는 얘기죠. 자, 타이어가 225R17 사이즈의 금호 타이어, 금호 솔루스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55 시리즈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폭 타이어가 아니죠. 어느 정도 승차감까지 고려한, 연비에 좀 더 중점을 둔 타이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55 시리즈 정도면 그래도 고성능을 지향한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효율과 성능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타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속을 깊게 이어갈 때 이 변속 레버를 통해서 아주 미세한 떨림, 진동이 느껴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변속 레버에 손을 이렇게 놓고 있으면 미세한 떨림이 감지가 되는 거죠. 자, 가속 페달을 살짝 좀 더 깊게 밟으면 엔진 사운드가 확 살아 올라오네요. 무단 변속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재미의 요소보다는 그렇게 힘의 끊김이 없이, 힘이 끊김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힘의 낭비가 없다라는 얘기죠. 힘이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손실되는 동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연비에 유리하죠. 속도를 좀 끌어올리니까 흔들림보다도 바람 소리가 훨씬 더 커지는데요. 바람 소리가 주는 불안함이 좀 더 큽니다. 변속 레버를 통해서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차를 다룰 때 수동 변속의 맛을 느낄 수가 있죠. 무단 변속기지만 수동 변속을 할 때는 7단까지 대응을 합니다. 의외로 이런 그 수동 변속을 할 때는 절도 있는 그런 변속감을 만날 수 있습니다. RPM을 끝까지 끌어올리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어댑티브 모션 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 흔들림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드라이버와 유기적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거동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앞에 차음 유리를 적용을 해서 실내에 들어오는 소음을 어느 정도 걸러주고는 있지만 속도를 높이게 될 때 밖에서 들어오는 엔진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는 완전히 이제 걸러내지는 못하는 거죠. 아주 그런 이런저런 복잡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차가 아닙니다. 아주 심플한 중형 세단이죠. 심지어 스포츠 모드, 이런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에코 모드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굳이 이 차를 위해서, 이 차를 위한 변명 혹은 이 차를 위한 어떤 그 쉴드를 친다고 한다면 결국 스포츠 모드냐 노말 모드냐를 결정을 하는 것은 스포츠 모드 컨트롤 기능에 앞서서 가속 페달이 결정을 하는 거죠. 가속 페달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가속 페달에 밟는 각도가 깊어지느냐 얕으냐에 따라서 어떤 운전자의 의지는 전달이 되는 셈이죠. 크루즈 컨트롤은 뭐 5, 10 단위로 조절을 할 수는 없고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2km씩 업앤다운이 일어납니다. 미세 조정만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속도를 좀 끌어올려 보는데요.
가솔린 엔진의 이런 경쾌한 엔진 사운드, 또한 경쾌한 움직임, 속도를 높이는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힘을 끌어모아서 속도를 올려가는데요. 혹시 바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생각보다 고속에서는 좀 더 강하게 제동이 걸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속도는 확실하게 제어하는 그런 브레이크입니다. 제법 힘차게 거친 주행을 할 줄도 안 해요. 아, 잘 달립니다. 조향의 느낌도 좋고요. 제법 빠른 속도까지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속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중형 세단으로서 이 정도의 어떤 그 동력 성능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무난한 수준이다.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속 주행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뭐 그렇게 탁월하지도, 그렇게 뒤처지지도 않는 140마력짜리 2.0 엔진으로서 뭐 이 정도 보이면 됐지 뭐. 그 정도의 느낌인 거죠. 중형 세단의 폭을 르노 삼성 자동차가 아주 폭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구멍을 넓게 치겠다라는 얘기죠. 차 좋네요. 이 정도면 2,000만 원대 초중반의 가격으로 탈 수 있는 중형 세단 괜찮지 않습니까? 풀옵션을 해도 2,6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자, 뭐 물론 빠져 있는 것들이 뭐 ADAS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S링크를 비롯해서 오토 스탑 기능도 빠져 있고요. 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빠져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크게 욕심부리지 않는, 편의장비에 크게 욕심이 없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뭐 몇 개 옵션 빼서 차를 싸게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기판을 보면 RPM 게이지가 있습니다. 다만 흰 선으로 얇게 그냥 엔진 회전수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게만 보여주는 거죠. RPM 게이지의 1000, 2000, 3000 숫자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속도로 무단변속기 작동하는 걸 한번 보시죠. 자, 정지 상태에서 쭉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살짝 변속이 일어나는 거를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그런 변속의 순간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죠. 있는 듯 마는 듯 신경 쓰지 않으면 느끼기 힘든 정도의 변속감입니다. 고속 코너를 시작합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아, 잘 돌아나갑니다. 쭉 사륜구동도 아닌데요. 이 차가 제법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나가는데 차체를 잘 컨트롤하면서 균형을 잃지 않고 잘 돌고 있습니다. 코너에서도 제법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게 역시 서스펜션이 차체를 잘 지탱해주고 있고요. 승차감 위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 타이어가 제법 강한 그립력을 보이면서 지탱을 해줬기 때문에 코너에서도 이런 정도의 우수한, 제법 강한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스펜션과 타이어에 잘 맞는 궁합이 이런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조향의 반응이 딱 좋을 정도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타이트하지도 않고 그렇게 느슨하지도 않고요. 뉴트럴하게 운전자의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시트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운전자의 몸을 편안하게 놓아주는 듯, 하지만 또 필요할 때에는 딱 지지를 해주면서 운전자의 몸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결정적인 순간에는 몸을 지지해주는 거죠. 그 전에는
느슨하게 그냥 놓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정도 잔잔한 음악 들을 수 있는데 음질이 그렇게 썩 아주 고급 음질은 아닙니다만 뭐 바람 소리, 뭐 노멘 잡소리 같이 섞여서 움직이는 적절한 소음이 같이 섞이는 자동차 실내에서 듣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음질을 들려줍니다. 차를 다 한참 익숙하고 나니까 숨겨져 있던 기능들이 다 보입니다. 이제 음성 명령도 되고요. 블루투스 핸즈프리도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을 많이 생략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은 찾아보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뺐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단도직입니다. 변속 레버 옆에 시가 라이터, 시가잭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덮개가 있는데요. 덮개를 열면 손을 대보면 날카롭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이 베일 것처럼 재질의 단면들이 날카롭게 드러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손끝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마무리를 잘 다듬어서 겉은 면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죠. 르노 삼성 자동차를 평할 때 늘 걸리는 부분입니다. 바로 크루즈 컨트롤의 작동 단계인데요. 버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센터 콘솔 앞에 작동 버튼을 누르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단계로 나뉘죠. 두 단계로 나뉘는 것도 나뉘는 겁니다만 버튼이 서로 극과 극으로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조작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버튼을 한 군데 몰아서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둘, 셋. 휠스핀이 살짝 일어나고요. 힘을 끌어모으면서 속도를 올려갑니다. 시속 100km. 부드럽고 빠르게 속도를 올렸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1.4km/L입니다. 평균 연비가 상당히 안 좋죠. 제가 시승하는 동안 좀 과속도 했고요. 급출발, 급제동, 뭐 급가속 이런 부분들 주행 시승 환경이 이렇게 얌전한 상황이 아니죠. 게다가 에코 모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다시 세팅을 해서 가는데 그 전에 목적지를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53.2km를 얼마나 좋은 연비를 보이면서 달릴지 일단 에코모드를 활성화 시켰고요. 평균 연비를 다시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차도 운전자도 최대한 편안하게 다루는 걸로 하고요. 자, 계기판에는 순간 연비와 평균 연비가 함께 보이죠. 그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연비는 와우 16.8까지 16.9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행주대교 북단까지 왔습니다. 평균 연비 18.7까지 올렸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거침없이 순항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연비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18, 19를 잠깐 찍은 것 같고요. 19 이상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움직인다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17 내지 18 정도의 연비는 충분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 스탑 시스템이 없죠. 엔진 스탑 시스템을 넣어서 연비를 더 좋게 하는 게 나을까요? 엔진 스탑 시스템을 빼고 차를 싸게 파는 게 나을까요? 연료를 아껴서 엔진 스탑 하는 동안에 연료를 아껴서 그만큼의 비용을 또 세이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본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떨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뭐 그 시스템을 빼서 좀 더 값싸게 차를 구매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네, 교대역 사거리에 도착해서 신호 걸렸습니다. 연비 16.0.
기록했습니다. 자, 평균 연비 16.0이고요. 평균 속도 41.9. 주행 거리 55.4. 자, 어떻습니까? 아,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 11.4고요. 11.4이 리터당 약 4km 이상 더 달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연비 아닐까요? 중형 세단으로서 가솔린 2.0 엔진을 가진 중형 세단으로서 평균 연비 16.0을 보인다.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의 연비 아닌가 싶습니다.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M6 프라임 시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맞춰진 타겟팅한 그런 중형 세단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넘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딱 좋은 정도의 중형 세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형 세단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면목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중형 세단은 패밀리 세단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차 SM6 프라임 어떤 적당한 공간 그리고 무난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중형 세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공유하기 해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또 다른 차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